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의 오현택 목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을 하늘 비전 은혜의 강장의 말씀은 37면에 있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한 비결이라고 하는 글을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한 비결. 첫 번째, 혀에다 사슬을 달아두라.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말하라. 유쾌하고 설득력 있는 음성을 가꾸어 나가라.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두 번째, 약속은 분명히 지키라. 약속은 삼가서하고 한 약속은 충실하게 지키라. 세 번째, 언제나 친절하라. 누구에겐가 친절한 말을 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라. 훌륭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칭찬을 잊지 말라. 잘못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거든 유익한 비판의 말을 줄일 것이며 절대 파괴적인 태도로는 하지 말라.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라. 다섯 번째, 즐거워하라. 양쪽 입 가장자리가 항상 곡선을 그리고 있도록 하라. 고통과 염려와 실망은 미소 뒤에 감추라. 여섯 번째, 마음을 열어라. 논쟁할 의도로 던지는 모든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라. 논쟁하지 말고 논의하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친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남의 험담하는 데 끼어들지 말라. 좋은 이야기가 아닌 한 다른 사람에게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라. 다른 사람의 손실을 즐거워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고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아홉 번째, 그러려니 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끊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러한 논평에 관계없이 사는 법을 터득하라. 마지막 열 번째, 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나 친절한 행위를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만족감 자체가 벌써 그 행위에 대한 보답 역할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비결 이 열 가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열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